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앞으로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책들은 다 받으셨죠? 프린트물하고. 네. 자, 우리가 이제 단체 급식 준비하는데요. 뭐 이 단체 급식이라는 과목이 쉬우면 쉬울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두 권을 합쳐놓은 거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은 과목이 바로 이 단체 급식인데요.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듯이 뭐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. 전공 80점 중에 뭐 단체 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의 이제 10% 정도 내외로 해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8점 정도를 차지해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80점이 뭐 80점 중에 8점이니까 뭐 한 10% 정도인데 근데 간혹 6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. 간혹은.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요즘 그냥 평균적으로 8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보통 이제 8점으로 나오면 이제 4점짜리 문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6점일 적에는 2점짜리 한 문제, 4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,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문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잖아요. 이제 기입형은 무조건 다 2점, 서술형 문제는 무조건 다 4점짜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6점 아니면 8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단체 급식이 다른 과목보다 이렇게 좀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영양 교육이라든지 영양학 쪽보다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이에요. 단체 급식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그렇고.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필요한 과목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 영양교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단체급식을 그런데 그 8점을 위해서, 그 10%를 위해서 책 두 권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걸 이제 합쳐놓은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. 우리 이제 보면은 그 제일 앞쪽에 이제 차례 앞에 보면은 우리 그 뭐가 있느냐면요. 곰충의 자료가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9년도,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영양교사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요. 그 2008년도 시험 때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디서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, 낼 것이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출제가 되고 이제 2009년도부터 영양교사 시험이 좀 바뀌었죠. 이렇게 바뀌면서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공청회도 했어요.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나온 자료가 거기 있는 내용인데요. 여러분들 그 한번 보시면 평가 영역을 보시면요. 평가 영역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영양 및 작업관리, 구매 및 저장관리, 위생안전시설 설비관리, 인적자원관리. 되게 평가 영역은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내용들이 정말 많죠. 한번 보세요. 영양 및 작업관리에서는요. 그 영양관리의 중심은 식단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식단관리. 그래서 식단을 관리하고 그다음 식단을 작성했으면 조리하고 조리했으면 배식하죠. 그것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. 영양관리에 해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작업관리에는요.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게 여기 또 들어가죠. 또 여기 생산성 관리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요? 계산력. 계산. 그러니까 이 단체급식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계산 문제,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는요, 어떤 것도 다 푸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두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. 자, 그 다음에 또 보시면, 구매 및 저장 관리는요, 분명히 구매 및 저장 관리인데 원가 관리도 거기 들어갑니다. 여기도 이제 동계산하는 거,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들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서 원가 관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. 자, 그다음에 구매 관리. 자, 여기도 이제 뭐 당연히 뭐 발주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또 계산이 또 나와요. 그다음에 검수하고 저장하고 채고 관리. 채고 관리 하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재고 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또 계산 문제.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위생, 안전, 그리고 시설, 설비 관리가 나오는데요. 급식소의 위생 관리, 안전 관리, 시설 설비 관리, 대량 조리기기 및 집기류 관리인데요.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위생 관리여서 여태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는 여기 파트에서는요. 요 세 번째 영역에서는 위생 관리가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비 관리요.
위생관리가 제일 위생관리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시설 설비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적 자원 관리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배우셨던 급식 경영에 나오는 파트를 묶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급식 경영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 묶어놓은 게 인적 자원 관리 영역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요, 급식 경영 파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법도 들어가요. 근데 여러분, 학교 급식법이라고 해서 그 학교